오빠 거 족밥. 그 확실히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카니발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좀 달라요. 그만큼 더 럭셔리하고 더 좋아졌다는 거죠. 아 너무 잘 만들면. 어 이거 그때 내가 오빠한테 장난쳤던 그거다. 야야 조심해 너 망가져. 이거 조심 말하고. 이거. 어. 자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아 요는. 뭐요? 아니 그거 별로 리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가죠. 스타리아 안녕. JYT 사랑합니다. 아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뻥튀기입니다. 뻥튀기의 딴비입니다. JYT. 오 이번에는 좋다. 자 오늘 우리가 온 곳이 어디죠? 서울 모빌리티쇼에 왔는데 여기에 CM 모터스 부스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CM 모터스가 얼마 전에 런칭을 했던 V 클래스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촬영을 많이 했던 카니발 전부 다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CM 모터스가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서울 모빌리티 쇼에 CM 모터스가 전시를 했다는 게 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의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와 근데 CM 모터스만 왔다는 거는 네. 이거는. 자 한번 우리가 그래도 CM 모터스가 또 이제 앞이면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저쪽서부터 카니발부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가죠. 기본적으로 제일 아우부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아우. 이 모델은 이제 제일 낮은 모델이죠. 2열만 네. 의전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와서 보면 2열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죠. CM 모터스 진짜로 2열만 안고 싶게 만들었어. 왜 투덜대?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카니발 의전 작업 차량은 이제 거의 풀로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긴 해요. 그래서 또 와야지. 네. 그러면 이거는 또 풀로 이렇게 다 안고 싶게 만들었어. 근데 와 색깔이 야. 저 이 색깔 처음 보거든요. 또 저 트랜스포머인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 실내만 봅시다. 야. 이거 핸들하고 야. 진짜 CM 모터스는 여러 색깔이 있긴 하지만 야 이런 색깔도 한단 말이야. 아니 요걸 만들 줄 몰랐어요. 근데 단비가 못 본 게 있었어요. 뭐요?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아 보기 싫어요. 자 실내 안에 위에를 한번 보세요. 아 보기 싫어요. 괜히 기대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진짜로. 아 그 약간 그거 알아요? 남자가 딱 트렁크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이벤트 아니에요. 어! 뭐야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그렇죠. 이제 선루프가 달려 있는 하이루프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 조명 봐요. 장난 아니죠. 네. 선루프 있는 거 처음 봤죠? 네. 저는 그동안 많이 봐오긴 했는데. 아니 선루프도 있고 조명도 있고 아 진짜. 대박이죠. 자,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자, 우측에 있는 차를 한번 또 보시죠. 자, 이 마지막 카니발의 의전 작업 차량은요 벤텔러입니다. 빼꼈네. 네. 저 할 말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벤텔러 우리가 한번 실내 한번 사서 한번 볼까요? 짠. 그 확실히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카니발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좀 달라요. 그만큼 더 럭셔리하고 더 좋아졌다는 거죠. 아 너무 잘 만들면. 어 이거 그때 내가 오빠한테 장난쳤던 그거다. 야야 조심해 너 망가져. 이거. 조심 말하고. 이거.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일단은 실내 카니발 자체가 의전 작업 되어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의전 작업의 차량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노트북을 하든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소통을 하든 아유 여우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벤테일러라고 로고가 싹 새겨져 있어요. 짜라잔.
이거 왜요? 식빵 등 식빵.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차량이죠? 네. 네. 아 요렇게 들어오면은 너무 이쁘죠? 그렇죠. 아 무조건 트렁크만 봤다면 타는구만. 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저쪽에 있는 차량들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도로 오토모티브랑 다 같이 합작으로 만들었던. 네. 브이클래스입니다. 아 이거 다 찍었잖아요 우리. 아 그래도 찍어야죠. 네 다 찍었던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모빌리티 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자 모빌리티 쇼에 오시면은 전부 다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저희는 예고편. 네 맞아요. 아 너무 예뻐. 저거 먼저 볼래. 오빠 여기 봐봐. 그때 이 차 왜 타냐 왜 태워지냐고 나한테 뭐라 했던 거. 근데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와인을 마셔도 되고 과자를 먹어도 되고 갑자기 와인을 근데 생기신 거는 소주예요. 예? 네. 저 오렌지 주스요. 네. 그리고 이 해당 모델이 제일 비싼 모델이었죠? 맞아요. 네. 비싼 모델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저렇게 진짜 나만의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V클래스. 맞아요. 이게 거의 2억. 네. 네. 아, 이 파티션 진짜 너무 좋다. 자,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아, 요는 뭐요? 아, 그거 별로 리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가죠. 스타리아, 안녕. 오빠, 가지 마. 아, 이거 찍어야지. 이거 오빠가 가지고 있잖아. 오빠의 애정템. 제가 왜 안 찍냐면요. 네. 제 차 실내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아, 이제 질투난다? 아, 이거는 진짜 옵션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살까요? 아니요. 다시 사고 싶지 않아요. 한번 그래도 구경이라도 해보자. 네, 구경 한번 해보시죠. 어, 뭐야? 오빠 거랑 전혀 달라. 오빠 거 족밥. 마이씨. 와.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으로 나온 시트하고 네. 이제 다 이제 바뀌었죠. 맞아요. 360도로 돌아가요. 오빠 거 안 되는데. 근데 내 거는 좀 넓잖아요. 아, 돌아가요. 얘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좁잖아요. 아, 말 많아졌다. 질투하네. 진짜. 아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건 있어요. 어떤가요? 1열 운전석이 진짜 부럽게요. 부러워요. 왜요? 한번 보실까요? 네. 1열을 보시면요. 네. 핸들 자체도 완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 아 시트. 네. 시트의 가죽 패턴은 내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더 약간 푸신푸신해 보여. 오빠 아. 원래 새 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 이것도 차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아 깔끔하다. 깔끔하네요. 질투한다. 아니요 저기 죄송한데 네. 제 거 차 좋다고 타고 다닐 때 언제고 잊어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아 원래 신상을 더 좋아하는 거죠. 진짜 여우 진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서울 모빌리티 쇼에 오시면 이렇게 CM 모터스를 다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 분들이 많이 많이 광고를 해주셨었잖아요. 하나하나씩 보기 힘들잖아. 솔직히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모빌리티 쇼에 오시면요 직접 눈으로 다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던 차량이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네 눈으로 직접 보시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즐기고 먹진 못해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JYT 사랑합니다. 아이.